열왕기상은 10명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열한다 할 때 열이기 때문에 왕들을 쭉 나열합니다.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북쪽의 왕도 20명, 남쪽의 왕도 20명, 20명의 왕이 나오는 그 열왕기상입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사울하고 다윗 시대까지가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우리가 한 거고요. 오늘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데가 이제 열왕기상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바벨론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망하는 데까지가 열왕기하입니다. 그리고 역대상도 똑같습니다. 역대상도 사무엘 역대상은 사무엘하하고 시기가 겹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상하하고 시기가 겹칩니다. 차이가 뭘까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역대기는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북쪽과 남쪽 같이 다루고 있고요. 약간 저자의 관점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열왕기 상하를 먼저 쫙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려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림을 보시면 물고기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남북 통일왕국, 즉 다윗과 솔로몬의 그 강성한 그 통일왕국인 이스라엘이 시작은 굉장히 강한 걸로 시작됩니다. 열왕기상에서. 그런데 열왕기하에서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수르한테 북쪽은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시작은 굉장히 멋지게 출발했는데 끝은 용두삼이, 끝이 굉장히 초라하게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왜 그랬는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 했죠. 근데 마지막에 우상숭배라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죠. 그 우상숭배만을 보고 자랐던 그 아들 르호보암은 결과적으로 우상숭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저 시대에는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읽으실 때 반드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주인공입니다. 저 때의 중심은. 왜? 기자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래서 솔로몬이 뭘 잘못했는지가 굉장히 기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22장이거든요. 11개 상이. 근데 11장 50%를 그냥 솔로몬한테 다 때려 부어버립니다. 할애를 다 해버려요. 왕 하나한테. 그 뒤는 그냥 쑥쑥쑥 넘어가 버려요. 이렇듯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솔로몬이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뭘 잘못해서부터 계속 첫 단추를 잘못 끼어다 보니까 계속 꼬여 나간다는 거죠. 그거를 기술한 거고요. 여로보암도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첫 시작을 뭘 잘못했는지를 기술을 이 저자가 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므리 왕조.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아합,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대단한 사람을 또 보내죠.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보내죠. 그리고 불도 내리시고 옷으로 물을 훔치면 물이 갈라지고 뭐 불쇼, 물쇼, 뭐 각종 쇼를 그냥 싹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무도 안 돌아옵니다. 그 싸움에는 갈멜살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아무도 안 돌아옵니다. 한 명 돌아오죠. 엘리사 한 사람만 제자가 되고 데려오고요. 엘리사는 누굴 또 변화시켰나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하고 같이 갔던 게하시까지도 안 믿습니다. 나중에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뭘 다양한 각종 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펼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안 합니다. 다 우상숭배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를 봤는데도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부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정도면 아니 구약에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뭐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클라스가 약간 좀 세례 요한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뭘 말했냐면 그 엘리사 대단한 사람이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데도 한 명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안 돌아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전부 회개를 하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냐는 거죠. 구약을 통틀어서 봐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기적도 안 보여줬는데. 근데 세례요한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막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하나 듣는 게, 제가 그때 신명기 때도 말했지 않습니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수많은 이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보고 왔는데도 결국 그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신명기 그 모세의 설교를 들은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다고 또 이게 또 한 번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적이고 놀라운 이런 것들보다도요, 말씀을 영어로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사람들을 보내죠. 요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요나야 이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그쪽으로 갈 필요도 없다.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니느웨로 보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서 거기서 뭐 대충 뭐 기적도 안 보였어. 대충 한번 얘기 몇 마디 했는데 나라가 확 뒤집어버립니다. 온 나라가 회개를 다 하고 니느웨가.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야, 좀 봐라. 저를 악독한 아수르도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아모스는 강하게 또 하나님 망한다. 너 이럴 때 말씀 안 지키면 망한다. 망한다. 그리고 또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호세아는 또 감성적으로 얘기하죠. 자기 음란한 부인하고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또 깊이 이해하게끔 하면서도 얘기하는데도 또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보낼 사람 다 보냈어요. 경고까지 다 했어요.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제국들입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립니다. 살만 에살이라고 그러죠. 살만 에살 왕이 이 아수르 사마리아 성을 그냥 에워 싸서 그냥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파죽지세로 어디로 내려오냐면 남쪽으로 바로 남유다로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내려옵니다. 그때 남쪽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제가 나눠줬던 이 유인물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선한 왕, 악한 왕이라고 나오죠. 예, 북쪽에 보세요. 예, 순도 100% 다 악한 왕. 예,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이고요. 밑에는 보십시오. 그래도 남유다는 누가 그래도 괜찮냐면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요 네 명이 그래도 선한 왕입니다. 이 선한 왕의 기준이 뭘까요? 산당을 제거한 겁니다. 산당을.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그 산당을 확 썰어버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사밧하고 요담은 조금 흉내만 낸 거고요. 진짜 썰어버린 사람은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명은 정말 잘했습니다. 확 다 썰어버렸어요. 산당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임금이 히스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왕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만에살, 야, 너희들 민족,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봐, 사마리아 폭삭 망했다. 나 지금 그 멸망시키고 지금 당장 내려왔다. 자, 너희들도 빨리 문을 열고 우리한테 항복해라 하면서 조서를 딱 써가지고 쫙 써가지고 줍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그걸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무시무시하거든요. 아수르는요, 진짜 덜덜덜덜 떨었을 겁니다. 진짜 그게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 보면. 그래서 그 조서를 들고 딱 거기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조서를 펴요.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성전에 펴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살만에살 왕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8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날 하룻밤에 18만 명이 다 산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에 다, 그날 밤에 다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나가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에셀하고 몇몇 부하들만 살아남아가서 결국에는 자기 아수르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그 안에서도 부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아수르가 조금 있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그 최대의 원인이 히스기야, 그 남유다 땅에 침략하러 왔다가 완전 대례 엎치기 당하고 다시 그 나라가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하느냐?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어기는 산당을 세우는 계속 우상숭배하는 임금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 또 보내고 미가 보내고 나훔 보내고 스바냐 보내고 하박국 보내고 나중에는 눈물의 예언자 그 예레미야까지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잡혀가야 된다고, 바벨론한테 잡혀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 매국노 죽여봐야 된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언자들은요 많이 죽었습니다. 안 죽은 것처럼 보이시는데 대부분 말씀 전하면 다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엘리야 정도만 승천하고 올라간 거지 그 외에는요 돌에 맞아 죽고 뭐 톱으로 이렇게 쓸려 죽고 엄청난 죽습니다. 그런 일들을 예언자들이 다 감당하고 하나님 가라 할 때 다 갔습니다. 그러나 망해버렸죠. 바빌론도 또 바빌론한테 남유다도 또 망해버렸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걸 아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일단 좀 구체적으로 깊게 좀 알아야 됩니다. 사전에 모르고 읽으면요. 나 알겠는데 하면 예, 무식 용감하다고 무조건 다 읽어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모르면 깊이 있게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제국 의 어떤 그 흐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어떤 식민 정책을 썼는지,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썼는지도 알아야 이 열왕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등장과 배경,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끼워서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박이니 요나니 이런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읽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난 많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스토리 간의 연관성이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읽어보시면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되실 건데요. 그리고 또 이 기자라고 하죠. 저자라고 안 하고 열왕기는 기자라고 하거든요. 기자의 저술 의도를 또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책이 열왕기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자, 언제 쓰여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책은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절대 때로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언제 쓰여졌는지 이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쓰여졌는지 먼저 알아야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자가 상당히 옐로우적입니다. 옐로우기가 많은 사람인데 공평하게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보면 왕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기술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기술하고요. 자기가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나오고 건너뛰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점으로 이게 썼느냐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자주 나오는 말이 저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우리한테 대묻고 있습니다. 금방지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읽다가 더 구체적인 거 알고 싶으면 저 책 읽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해 안 쓸란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쓰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련회 갔다 와서 옐로우가 소감 쓰는 거랑 블루가 소감 쓰는 게 틀리거든요. 딱 뭐 연언 예배부터 딱 맞춰가지고 은혜 받는 거 쓰고요. 근데 옐로우는 둘째 날 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 걸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약간 이 책도 약간 그런 류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열왕기 를 쓴 시기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열왕기 때 쓴 게 아닙니다. 포로 시절 때 쓴 겁니다. 쫄딱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다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그 안에서 포로 시기 때 이 열왕기를 기술한 겁니다.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됐는가? 언약의 백성인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냐는 망할 수 없는 우리가 왜? 어쩌다가 우리가 이방인한테 멸망했나요? 그 당시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 천상 하지의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어떻게 저 바벨론의 우상한테 질 수가 있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멸망당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회한이 당겨서 쓴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화로 치주면 이겁니다. 영화가 딱 첫 장면이 뭐가 시작되냐면 쫙 카메라가 이게 교도소가 나옵니다. 교도소에 카메라 쏙 들어가면서 교도소 철장이 있는데 교도소 철장도 탁 뚫고 카메라 쏙 들어가면서 감옥 안으로 카메라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 안에 어떤 늙은 노인이 안경을 쓰고 뭐를 글을 쓰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그러면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잘 나갈 때 사업적으로도 막 성공하고 막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는 장면을 보이면서 점점 이 사람이 말씀을 어겨서 감옥에 올 수밖에 없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그 영화들 보면 그러잖아요. 첫 장면은 그 현재로 보여주면서 회상신으로 딱 첫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 뭐 음악이 빵빵빵 하면서 막 자기 화려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막 춤을 추면서 막 그 화려했던 시절로 딱 첫 장면이 돌아가는 장면. 딱 그거거든요. 왜? 첫 장면 보십시오. 열왕기 상의 첫 장면. 화려했던 다윗. 더 화려했던 솔로몬 이야기가 쫙 앞에 펼쳐집니다. 이때 이거 앞에 초반에 쓸 때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우리의 성군 다윗. 그리고 이 솔로몬, 와, 너무 자랑스럽다. 이때 쓸 때만 기분이 업됐겠죠. 그러나 그 이후 르호보암부터 시작되는 처절한 실패 속에서 결국에는 망하는 것까지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망했을까요? 말씀을 안 지켰다라는 거죠. 딱 이유는 그 하나입니다. 그것만 알고 여러분들 11개 상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어떤 걸 많이 쓴, 어떤 분량을 많이 썼냐면, 누가 말씀을 지켰는지, 그리고 누가 말씀을 어겨가지고 멸망당하는지,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가 많고요. 뒤편에 보면 악한 아합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합 이야기가. 왜 망했는지, 얘, 이 친구가. 그래서 분량이, 이 두 사람이 분량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전체의 분량을.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그걸 딱 머릿속에 넣고 읽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망했으며 망한 이유는 말씀을 안 지켰는데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켰는지 쭉 트래킹 레코드 하는 거죠. 트랙부터 해가지고 과거부터 하나씩 짚어나간다는 거죠. 회상하면서.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 다음 장. 예,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요 왕들의 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포로로 사단에게 우리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할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데 내가 실수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내 과거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뭘 해도 일이 안 풀린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지금 어떤 언약에 있어서 내가 벗어났는지 뭘 내가 지금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라고 이것을 저자가 썼다는 거죠. 다음 장. 예, 저자는 바벨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세 가지 교훈을 해줍니다. 첫째, 더 이상 이 책을 읽으면서 너희들 조상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다시 되풀이하지 마라. 두 번째, 우리가 포로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가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거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 기죽지 마라.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줄 것이다. 그걸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지켜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 지켜라. 너희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백성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말씀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대부분 뭘까요? 그 모세오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엄청 중요합니다. 모세오경 말씀을 모세오경 이후에는요. 그 모세오경대로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게 연속입니다. 그게 열왕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단호입니다. 자, 다음 장. 예. 자, 열왕기 상세의 파노라마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장부터 11장까지 22장인데 50%를 솔로몬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벌써 50%를. 그래서 왕별로 균등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거 읽기 싫으면 역대지략 가서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끝이 우상숭배로 끝나가지고 그의 자녀들은 보고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남북이 분열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오므리아하고 그 아합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아합의 말로까지 예, 그렇게 끌게 합니다. 부모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거죠. 첫 단추를.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가 엄청 많이 할애됩니다. 보십시오. 다음 장.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1장 1절 한번 펴보시면요. 여러분, 열왕기 하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 하 1장 1절. 11개 하 1장 1절을 누구가 죽었다고 놓습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놓죠. 딱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패턴 보셨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넣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여호사담이 누구지? 예. 또 앞에 누구지? 또 많이 죽은 후에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 이름 넣고 죽은 후에라고 1장 1절 패턴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상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놓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분명히 다윗 왕이 이 전편에서는 거의 죽은 걸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시작이 저렇게 나옵니다. 예전 패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반대 왜 이렇게 기술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했죠. 이전에 뭔가 죽었다고 하면 한 세대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연결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이 솔로몬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기술 안 됐다라고 저는 처음에는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초반에 다윗의 그 이상한 야사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걸 왜 넣었을까? 정말 이거 교육적으로도 전혀 별로 좋지도 않고 이런 내용을 쿨 딱 넣어놨더라고요. 왜 넣었을까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왜 이걸 왜 넣었을까? 그냥 아까 다윗이 죽은 후에 하면 깔끔하게 넘어갈 부분인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다음 장. 자,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어요. 자, 부하들이 자기 신하들이 나이가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피도 다 이거 몸이 완전히 차가워집니다. 거기 뭐 얼음장처럼. 그래서 잘 때 너무 이게 추우니까 인간 보일러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인간 난로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좀 민망한 내용이지만 이게 뜩뜨럭 있어요. 이게 1장 3절 4절.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의 미인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지금 어디입니까? 대구 뭐 이거죠. 뭐 사과 먹고 이뻤어요. 맨날 옛날 미스 코리아 보면 뭐. 그 수넴이 항상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미스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그렇게 이불에 딱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런데 왜 이 장면을 썼을까요? 다음 장 보십시오.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다윗을 퇴장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돌파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요? 여자 문제거든요. 여자 문제. 바세바를 범하고 그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그 자기 부하의 그 부인을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 여자 문제 때문에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결국에는 나중에 앞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나이 70이라도 남자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 들기 이전에 저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에 내가 죄를 지어질렀어. 우리 집안이 우리 아들이 죽고 했던 모든 문제들을 그걸 하나님은 넘어진 상황에 다시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걸 돌파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 부분들을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왜 다윗이 아무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 삼수를 옛날에 했다고 얘기했는데 삼수할 때 대입 수능 시험을 치러 간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 중학교 교실에 가서 시험 쳤습니다. 제가 그때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 중학교 시절이 인생의 최악의 시절이었고 너무 힘들었다고 제 중학교 때. 그 장소에 데려가서 그 시험을 잘 봤거든요. 시험 잘 보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그걸 돌파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넘어졌던 장소에 데려가서 돌파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예. 예. 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자, 이제 다윗의 아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암논은 죽었죠. 압살롬이 척살해 죽었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죽었죠. 길르압은 아예 이름도 잘 초반에 잠시 넣었다가 안 나옵니다. 어릴 때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아도니아가 서열 1위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이 서열 1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생각을 좀 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얼굴도 어떻게 잘생겼다고 돼 있죠. 굉장히 얼굴이 수려합니다. 잘생기면 애나 지금이나 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살아보니까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예, 예.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누굽니까? 요압 장군을 이제 하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하죠. 군권과 이 종교 권력,
군권과 종교 권력을 다 양손에 딱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분명히 압살롬의 그 반역을 유심히 지켜봤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저 반역이 왜 실패했을까? 강력한 군권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라는 다윗의 오른팔과 딱 손을 잡습니다. 그게 그 놈입니다. 요압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비아들 제사장까지 데려옵니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주 어린 열 번째가 열아 번째 아들입니다. 이제 뭐 대항도 할 수 없는 나이죠. 이때 위기 상황 때 어떤 일이 나는가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솔로몬은 있고 아도니아는 없는 것은 뭘까요? 퀴즈. 솔로몬은 있고 아도니아는 없는 것. 자, 힌트는 역대기 상 22장 9절입니다. 자, 답을 볼게요. 역대기 22장 9절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있는 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언약, 약속. 저 평온을 얻게 되라. 그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있는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할 때 그 평화의 왕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솔로몬의 그 모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평화의 왕자.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언약을 줬다는 거죠. 다 아도니아도 알아요. 저 언약을 받았다는 거. 알매도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 거죠. 아도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력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언약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얼굴도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외모까지.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다 읽었네 벌써. 예, 솔로몬이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남편이 막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왜 돈 안 벌어 하면 당신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만약에 된장찌개를 끌어왔는데 너무 짜다 하는 거예요. 왜 이리 짜다 하면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라고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이 언약만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냥 다 이깁니다. 뭐 실력 물론 실력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믿으면 너무 그 실력을 의지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 자 다음 장 예. 예, 그 미련한 인간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것들은 앞으로 계속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아도니아, 사울, 압살롬은요 참 조건들이 다 좋았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자기에게 믿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천사장이잖아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 결국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는 거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탈했던 천사들이 전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귀 사단들이잖아요. 아도니아가 요압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아도니아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전 그 어떤 걸 보고 다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다 얻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때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딱 있었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 흰색이라고 잘 안 보이죠. 채스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도니아의 편은 저 두 사람이고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솔로몬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단 선지자 브나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음 장을 보시면요. 아도니아 반역 사건의 이 두 딱 영맥이 딱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요압하고 아비아들은 되게 같지만 브나야 경호실장이죠. 이 사람은 다윗의 경호실장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지킵니다. 솔로몬을. 그리고 사독 제사장이고 나단 선지자 그리고 군부의 야정사령관 국방부 장관은 넘어갔는데 제1군, 제2군, 제3군 사령관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못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다윗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막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제사장이 두 명이 나오죠. 제사장은 한 명이 있었는데 왜 두 명이 나올까요? 그 당시에 제사 지내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하고 다윗성 내에 있는 산당하고.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 두 곳이라서 제사장이 이때 나옵니다. 두 곳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이제 한 곳으로 통합이 되면서 제사장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이 정통 계열이거든요. 아비아달은 헤브론 지파입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부터 다윗을 따랐던 정통 헤브론파입니다. 요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정통파들이 나중에 이 신진 사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떨어졌는데요.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제사장으로 이제 결국에는 파문당합니다. 결국에는 사독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독이 나중에 승승장구합니다. 신앙에 가서 누가 되냐면 사두개파 알죠.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가 사독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독가이, 사독가이, 사두개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비아달이 이렇게 권력에서 밀려나면서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얘기했죠. 예. 자, 딱 이렇게 반역이 진압되자 여기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이 저기 제사장에 가서 저 뿔을 잡습니다.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저게 무슨 행동이냐면요. 저 뿔이 뭘 상징하냐면 이겁니다. 레위기 때 제가 보여드렸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저기 바르면 구원,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뿔. 저 뿔을 잡고 내 손 살려달라고, 약속해달라고, 살려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질대로 살려줘요. 저 구원의 뿔을 잡아서 살려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평정이 되고 이후에 다윗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간다. 너도 그 길 간다라는 거죠. 잘, 항상 겸손하게 잘 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을 했을까요? 예, 보세요. 자기가 자기 부하 죽이고, 자기 그 부하의 그 아내랑 불륜하는 이런 쫄장부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서 대장부가 되어라. 네,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부분들까지 다 얘기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세 가지의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이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더 알려준 게 살생부를 전달해줍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죽여라.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첫 번째 1번 요압입니다. 완전 자기를 따랐던 비서실장 요압인데 왜 죽여야 되냐. 이제 이 사람이 다윗하고 마음이 너무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요압은 죽이라고 이전에도 말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생부 1번 요압, 2번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나중에 보면 압살롬 반란 때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때 저주를 퍼붓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나와서 베냐민 지파 1,000명하고 1,000명이 딱 나와서 맞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윗한테 딱 맹세를,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 충성 맹세는 겉으로 보니 충성 맹세지만은 만약에 나를 안 받아주면 여기서 한판 뜨겠다라는 거거든요. 한판 붙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오케이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도 다윗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들한테 이 아들의 정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저 시므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지파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지파 어디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중에 1,000명을 움직입니다. 저건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정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자. 내가 저기 압살롬 반란 때 도망갈 다닐 때 도와줬던 바실레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 잘해주라. 그리고 가서 가보니까 아이고 내가 여든인데 내가 뭔 덕볼 게 있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쓸만한지는 모르겠는데 걔 데려가라고.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과 비슷해. 김함. 예. 이름이 김밥하고 비슷한데. 예, 김함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들을 데려가서 이제 이렇게 잘 대접을 해줍니다. 자, 다음 장 보십시오.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이제 파문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두 사람은 다 죽이는데요. 근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진 않고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파문을 시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반란을 일으켜서 파문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맨 끝에 보십시오.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합니까?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집 하나님 파문시킬 것이다. 너희들 저주를 퍼붓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그 집을 그냥 싹 썰어버리겠다고. 파문을 너희들 제사장 집분 파문하겠다고. 근데 그 다행히 그때 그 아들이 또 전쟁 중에 애를 또 낳아요. 그 아들이 이어지고 내려온 게 아까 그 아비아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인가 엘리 제사장 가문 계열로 쭉 내려와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아비아달인 거예요. 아비아달. 그 사독은 예루살렘파에서 신진 세력으로 탁 나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했죠. 이걸 이 앞에 사무엘 때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반란을 했기 때문에 파문되고 파문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 잘 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내 얼굴이 예뻐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고, 뭐 이런 식의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간섭함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란 때문에 일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간섭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막은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걸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면 잘못해서 안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그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 살만한데 내가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고난이 찾아와도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까지 반드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쪽 항구에서 이쪽 항구로 갑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까지 반드시 간다라고 하면요, 그 사이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는요, 예? 어디 놀이공원에서 풍랑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끝까지 간다면 이게 소망이거든요. 반드시 나는 거기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오히려 심심하게 가는 게 재미없어요. 하나님 더 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뒤집어 질듯이 막 이런 거 하면 재밌어요 하면서 위기와 막 죽을 듯한 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건져내리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반드시 우리는 이 항구로 갑니다. 아멘. 그게 언약입니다.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반드시 갑니다. 중간에 폭풍이 치고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갑니다. 아멘. 예. 예, 반짝. 예. 자, 이 다음 장 보시면 여기 저 지역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자, 있죠. 다윗성에서 자, 좀 먼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성 안에 또 제사 지내는 곳이 있고요. 저 기브온 산당은 꽤 큽니다. 1,000번제를 드린 곳도 저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저 노시 있죠. 저 제단에서 노제단이 딱 저기가 있습니다. 저기가 현대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딱 지내고 나니까 너무 1,000번제를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줬고 이렇게 해가지고 꿈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많은 것 중에 뭘 구했습니까? 예, 지혜라고 하면 안 되고 저기 정확하게 명칭이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나한테 달라는 거죠. 이 듣는 마음이 쉐마.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할 때 그 쉐마가 이겁니다. 들어라는 거죠.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동기가 뭡니까? 이 동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했느냐? 이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내가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내 직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달라고 그 동기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 동기를 보시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고 더 얹어서 또 주시죠. 다 많은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은요, 이 지혜를 창조의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비밀을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누구로부터 가져와야 된다고요? 창조주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만물의 이치, 그리고 남녀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비밀들의 지혜들이 다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다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을 합니다. 저 보십시오. 지혜를 판단을 할 때 저 사건을 아시죠? 막 애를 반 나누라고 할 때 저 한자를 보십시오. 재판할 때 판자가 저기 어떻게 파자를 해보면요 반반자의 칼도자입니다. 반으로 칼을 나눈다는 거죠. 이 중국의 상형문자도 다 저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죠. 저 한자도 보면 어떻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알았는지 저 그렇게 나옵니다. 반반자의 칼도자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더 지혜로웠던지 온 그 지혜를 듣고 전 세계에서 다 날라오죠.
와서 이제 스바의 여왕이 와서 물어보죠. 현황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물었는데 그냥 막 척척박사처럼 주주주주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기술 초풍할 거다. 현황하였더라 이 스바의 여왕이. 예,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보십시오.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지혜의 그 어떤 여성 명사가 헬라어로는요, 소피아입니다. 이게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지혜가. 잘 보시면요. 소피아. 보통은 우리가 이제 소피아 하면 여자들도 보통 지혜라는 여자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영문명은 소피아로 쓰면 좋습니다. 영화 배우도 소피아 로렌도 있고 뭐 소피, 뭐 마르소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게 다 지혜라는 거거든요. 소피스트. 다 지혜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을 지혜를 듣기서 온 스바의 여왕도 여자고요. 그리고 잠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죠. 잠언서 한번 볼까요?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느니라. 이 잠언서가 지혜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자기 집이라는 것은 자기 집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가정과 국가와 모든 걸 다 해놔. 여자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여자에 의해서. 그 솔로몬이 쓴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진짜 그리고 잠언서가 딱 잠언서의 중간입니다. 센터예요. 센터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잠언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딱 여자로 끝납니다. 그리고 피 31이라는 책에 보면 그 31장 전체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책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지혜와 여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남자가 만약에 사명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하와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반드시 지혜로운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붙여줘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보십시오. 지혜의 솔로몬인데 결국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될까요? 지혜 없이 결국에는 끝이 굉장히 파멸되게 끝납니다. 그 왜 그럴까요? 현숙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다 우상 이방 여인들하고 다 결혼해버렸잖아요. 현숙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여자의 중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부부 싸움 하는 거 보면요. 여자분들이 다다다다다 속사포처럼 싸우는데 말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따박따박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다. 예. 어떻게 그리 빨리 말하면서 정확하고 틀린 말이 없이 말하는지 정말 지혜를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 그렇더라고요. 지혜의 말들을 정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있게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자, 다음 장 보십시오. 자, 했죠. 예. 자,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시작을 해서 7년 만에 다 짓습니다. 대공사를 이루어집니다. 자, 성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몇 장 준비해 왔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건축한 안녕합니다. 그리고 저 언약궤를 다 찍고 나서 언약궤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제 저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언약궤가 나와 있죠. 두 그룹 사이에 언약궤를 놨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열어보면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더라 나옵니다. 그럼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다 느껴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원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여기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라졌습니다. 두 개가. 이게 이제 이걸 파악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뭐 고고학적인 영화가 나오겠죠. 아론 지팡이와 항아리는 어디 갔을까? 뭐 있잖아요. 숨기는 자와 찾는 자의 숨막히는 대결 뭐 하면서 뭐 영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딘가에 두 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되고요. 성전 낙성식에서 드린 번제 제물 보십시오. 1000번제는 이제 비교도 안 됩니다. 소 2만 2천 마리, 양 10만 마리를 성전 낙성식에, 성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저 올라가서 보십시오. 저 하루 종일 저거 할 거 아닙니까? 저 하루 종일 그때 레위기처럼 그 잡고, 피 흘리고, 또 태우고, 올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저 낙성식 때 레위 찬양단이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거. 8장 15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어떤 그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8장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보통 우리 건축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어디 장로님들, 뭐 유명한 장로님들 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저 뒤에가 있고 자기 나를 통해서 앞에 쫙 나오죠. 근데 이게 화면 보십시오. 이게 솔로몬은요 철저하게 자기는 쓰임받은 존재라는 거죠.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누구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거 보십시오. 너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솔로몬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멋있어. 진짜 정말 아, 안타깝다 진짜. 예, 그렇죠. 근데 참 겸손한 거죠. 이런 거 내년에 내가 보니면 저기 애들 우리 저기 선배 집에 한번 가봤는데 선배님 집에 가보니까 애가 그 네 살짜리 애인데 그 애한테 이 물 주전자 있잖습니까? 옛날에 주전자 큰 거 있잖아요. 이거 애한테 그 물 주전자에 물이 가득 담긴 거를 애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 애가 그걸 네 살짜리 애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있는데 아이고 저 무슨 쏟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선배 아빠가 가더니 애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애 손잡이 밑에다 손을 탁 넣고요. 애 그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 춤을 탁 잡고 그 두 개를 탁 잡고 들고 이렇게 딱 놓더니 이야 너 이것까지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야. 칭찬해 주고 막 하니까 애가 막 신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뛰어가지고 엄마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이야 이게 딱 솔로몬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도 들어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고 이동해가지고 그 탁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지가 한 줄 알고 또 물 가고 하다 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치운데도 시간 더 많이 걸려. 대부분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한 줄 알고 자기가 한 줄 알고. 근데 모든 일은요 진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일들 기적 이런 것들이 다 방금 이 방식. 내가 그걸 집에서 보고 있는데 와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저걸 보면 그걸 또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야. 아이고 다 컸다. 네가 이것까지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엉덩이 탁 치주면서 칭찬하잖아요.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아 이걸 철저히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다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장. 예.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보시면 이동 성막에서 이제 붙박이 성막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동을 한 거죠. 하나님은 막 이동하시죠. 하나님 어디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은약계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떠나가 어디 가셨어요? 블레셋 가가지고 블레셋 애들 다 두드려 폈잖아요. 두드려 빼고 자기가 또 하나님 원하실 때 또 돌아오시잖아요.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동 성막에서 붙박이 성전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 딱 붙박이 성전을 만드는 거죠. 이때 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십시오. 이 기도가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이어질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투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이 뭐냐면요 이 건물 붙박이 이 성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곳에 들어오실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안 계시고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났는데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로 하나님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분명 하나님이 이런 여기 안에서만 가시는 분이 아니지만 어디에 가시든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성전이 뭘 뜻합니까? 나중에 신약에 오면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리라.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 성전도 예배. 우리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약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자, 다음 장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도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이방인을 위해서까지. 이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출애굽기 때 내가 말했죠. 모든 전 세계가 하나님께 등을 다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등 다 두드려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등을 두드려서 다 하나님 봐라. 하나님 봐라고. 그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들으시라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일한 자기만의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인데 이방신까지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합니다. 그때 어떻게 응답하는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응답합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 그렇게 그래 내가 네 그쪽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거 다 기도할 때마다 내한테 기도하는 걸로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아, 정말 감동적이죠. 이 부분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일어났던 걸 자세히 보십시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냥. 예. 이게 이제 서쪽 그 벽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게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열왕기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솔로몬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 반드시 왕, 열왕기를 읽으려면 신명기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절대 왕은 세 가지 하지 마라.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은금 많이 두지 마라. 근데 밑에 보세요. 병거가 1,400대, 후궁이 700, 첩이 300, 1,000명입니다, 1,000명. 아내만 해도. 3,000 궁녀까지는 안 됐다마는, 이게 대단합니다, 지금. 금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 지었습니다. 보세요. 금 방패 보십시오. 이게 허세거든, 허세. 싸움할 때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칠 때, 올라가지도 않는 거, 이거 방패를 뭘 쓴단 말입니까? 이거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허세. 보세요. 그리고 근데 보세요. 앞에 병거와 말을 다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을 살랐더라.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들과 사람들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안 들었습니다. 말을. 보세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인도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 7장에 언급했죠.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깨뜨립니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직접 산당에 가서 제사까지 지냅니다. 솔로몬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완전. 나중에는요. 다 무너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보면 다윗성이고 멸망산이라고 넣어줘. 멸망산. 저기가 동쪽입니다. 동쪽. 멸망산에다가 다 지어주는 거예요. 애굽 여인을 위한 궁전도 지어주고 암몬 족속의 그 우상도 멸망산에 다 지어줬습니다. 저기 동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해가 그리 뜹니다. 그럼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보는 게 저것부터 보는 거예요. 이방 신들의 그 신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 금이니까 해가 뒤로 올 때 그 금이 비쳤을 때 바짝바짝바짝 빛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완전 현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온 나라를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멸망산이 되친 거죠. 마음을 돌이킨, 보세요.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그의 마음을 돌려. 12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마음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는데 다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그래서 이게 끝마치고 나서 바로 평화가 끝납니다.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애들이 한 번씩 그런 물어봐요. 아빠, 솔로몬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 질문이 훅 들어와 한 번씩. 그러면 어떤 일을 하죠? 백독 읽기 전에는 질문하지 마라. 뭐 이렇게.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물론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권이죠. 그러나 다윗의 언약도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쓴 거거든요. 그 전도서를 보면요, 다 그 나옵니다. 다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헛되고 다 헛되고. 그래서 그 전도서 내용을 보면 전도서가 없다면 장담 못하죠. 진짜 솔로몬 한 행동을 보면 장담 못. 근데 전도서를 보면 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어떤 죄다도 하나님 회개하면 그렇게 나지 않았을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 자,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서 세락의 길을 걷고요. 바세바 사건으로. 승승장구하던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 이방 여인들로부터 세락의 길을 걷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11장을 못 넘깁니다. 이 다윗의 가문 남자들이. 그것도 다 이성 문제로 11장에서 탁 막혀버립니다. 똑같이 11장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은 나단이 있었는데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선지자가 안 옵니다. 항상 선지자가 경계하고 말씀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뒀을까? 자기가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하여튼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직 안 나옵니다. 두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혜의 왕이었지만 진정 지혜롭지 못했던 솔로몬이 된 거죠. 말년이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왕국이 쪼개집니다. 저렇게. 왕국이 분열이 일어나죠. 20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완전 전 그 근동 일대의 슈퍼스타가 된 거죠, 솔로몬. 그러니까 각국에서 청혼을 세도합니다. 이집트의 그 공주까지 오잖아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식민지 국가였잖아요. 옛날에 자기들 다스렸던 식민지 나라인데 거기서도 인정을 하고 이제 딸까지 주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방 여자들을 우상 지어달라는 그 요청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그 땅을 망국 종교 박람회장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종교 다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만들어달라니까 이 여자 또 뭐, 왜 이 여자만, 저 여왕만 만들어줘요. 나도 만들어줘야지. 뭐, 이렇게. 때려 쓰는데 뭐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만들어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네.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로 쪼개집니다. 쪼개질 때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주인공인 거죠. 예, 북쪽 초대왕 여로보암이 누군가는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호르몬이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모든 성전만 7년 지었고요. 자기 왕궁은 또 13년 지었습니다. 도합 20년 동안 건축, 대건설을 했습니다. 이때 건설할 때 모든 인력들 다 동원했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때는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 예언 때문에 이제 신복에서 정적으로 추락해버렸죠.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시삭 왕한테 도망가죠. 그때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뭡니까? 그 송아지 숭배하는 거 그런 걸 보고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으면서도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락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열집하고 연락하는 거죠. 야 요즘 어때? 동태가 어때? 하면서 얘기하면 주고 하다가 솔로몬이 딱 죽었고 르호보암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했다는 얘기 듣고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정치적 돌풍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생업이 다 피폐했습니다. 20년간을 건설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거의 뭐 힘듭니다. 그 백성들의 불만을 정확하게 알고 이 여로보암이 그걸 딱 끌고 줍니다. 그래서 정치도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0개 지파하고 같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 서막을 알리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근데 보세요. 이 20년간의 공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열왕기 상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여로보암하고 10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솔로몬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야,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우리 20년간 죽을 고생 다 했다. 이제는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했는데 여로보암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돼. 더 강하게 너희들을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그것 때문에 쪼개져버리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이 미련한 방법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얘기했죠. 사무엘상에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했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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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결국에는 근데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너가 나중에 후회할 날 온다. 너가 왕 때문에 너가 반드시 후회할 날 온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 왕, 왕. 계속 왕 달라고. 그리고 왕 줬더니 20년 동안 생업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다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로보암과 로보암이 있는데요. 로보암은 백성의 요구에 미련한 결정을 합니다. 그 자기들의 친구들을 조언을 듣고 더 강하게 백성들을 밀어붙인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 말이 맞으니까 그걸 그대로 말대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자기들 젊은 신하들이 천지도 모르고 깨춤추는 그 친구들을 매기 듣고 더 이거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 얘기 듣고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떠납니다. 열 개 지파를 떠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란다 해가지고 북쪽 지파 10개 지파 밑에는 2개 지파 쪼개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 쪼개지고 떠나버린 게 결정적인 실책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책입니다. 왜? 언약을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 유다 지파에게만 있습니다. 그걸 다 알아요. 다윗한테만 있는 거예요. 언약은. 이 언약은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을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몸에 고통이 있더라도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떠나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언약을 떠나버리고 아수르에게 결국에는 북쪽은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미련한 결정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의 실패인 거죠. 로보암이 본 게 뭐가 있을까요? 맨날 아버지가 그 암몬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저자는 뭐라고 기록되는가 보십시오. 쭉 읽어 나가다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거를 14장 21절에도 한번 얘기했고요. 31절에 또 한 번 갑니다. 두 번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입니다.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아닙니다. 왜? 엄마가 교육의 모든 키를 쥐고 있거든요.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이면 뭐 할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암몬의 우상 몰래기죠. 거기 가서 애들 바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그 몰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 머리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미련한 결정이 나오는 거죠. 로보암이 결정하는 거 보십시오. 전부 미련한 결정만 합니다. 지혜로운 결정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맨날 저런 것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저런 데 하지. 엄마는 뭐 그 열성당원이지 뭐. 몰래게. 이게 망하는 겁니다. 왜 많은 아들 중에 로보암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해필 그 엄마가 그렇게 암몬족 속에 있는 참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들을 다 버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보암을 통해서 자녀 교육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예배가 최우선이다. 우리 자녀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다. 예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반드시 받으면서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자녀 교육에 끊임없이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자녀가 크면요 말 안 듣습니다. 어릴 때를 더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들 반드시 얘기해 줘. 그래서 이 두 개가 쪼개지면서 에브라임 지파 9개 지파하고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밑에 남쪽에 있죠. 이 베냐민 지파가 밑에 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 베냐민이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당연히 북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기 친척이니까. 자기 라헬의 아들, 자녀가 두 명밖에 없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둘이밖에 없는데 당연히 요셉 지파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유다 쪽으로 붙었을까? 저게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 다윗과의 그 우정, 사랑, 그리고 네가 먼저 왕을 해라라고 나중에 요나단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저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과. 그리고 나중에
또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치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저쪽으로 붙습니다. 저 흐름이 나중에 신약까지 가면요, 유다 지파의 예수님을 베냐민 지파의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그 흐름까지 쫙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저 영역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게. 자, 다음 장 보십시오. 이게 왜 자꾸 나오지? 맞죠? 예, 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조, 여로보암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언약이 없는 지파. 떠나면 안 된다고 말했죠.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떠나니까 여로보암 나답. 딱 왕조가 2대만 가더니 구태타 일어나가지고 바하사가 또 잡았죠. 또 아들까지만 가다가 시므리가 잡았죠. 시므리는 7일 동안 왕노릇 합니다. 7일 동안 왕노릇 하더니 오므리가 와가지고 또 구태타 일으키고 계속 구태타 연속입니다. 저렇게. 근데 남 조금 보십시오. 그대로 이어집니다. 절대로 구태타 없이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저런 겁니다. 저게.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네 올라가는, 하나님이 쪼갠 거,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내가 했다고. 그래서 그 쪼개질 때에 로보암이 저 여로보암을, 말이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여로보암 가만 안 두겠다면서 18만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립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 나가지 마라.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건 쪼갠 거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한테도 약속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언약 잘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처럼 너한테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게 읽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결정적으로 실패하죠. 이 사람도 안 따라요. 세 가지를 실패하는데 첫 번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왕래하는 걸 단절해버렸습니다. 왜? 명절 때마다 특히 3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초막절 이때 3대 명절 때마다 다 내려가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제사 지내는 곳은 그 솔로몬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다 가면 혹시 사람들의 마음이 저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못 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명절도 바꿔버려요. 우리가 1월 1일이 명절이면 1월 3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전부 다 날짜를. 그리고 두 번째, 레위 지파. 우리 사사기 때 배웠죠. 레위 지파는 각 성에 흩어져가지고 말씀 교육만 시킨다고 제가 레위기 때 사사기 때 얘기했잖아요. 레위 지파가 말씀 가르치는 걸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당을 세우죠.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분명히 축복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도 숭배하고 나중에 말년에 피참한 책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얘기할 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딱 두 가지 얘기할 때 저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언약을 떠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갔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나온다는 겁니다. 저렇게 우상, 어디서 보고 배운 게 어디서 배웠겠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애굽의 신이 저거거든요. 황금, 저기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거. 저기 단 쪽,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 쪽에 가서 제사 지내게 했고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그것도 아주 편리성으로 두 군데다가 만들어가지고 저기서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장면이 상당히 뜬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열왕기에도 이 얘기는 왜 나오지? 얘기하는데 아까 저자가 말했죠. 옐로라고.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또 얘기라고 얘기 언급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자꾸 아까 막 금송아지 숭배하니까 선지자가 가는 거죠. 하나님 보내죠. 가서 경고하라. 그래서 경고를 하는데 예언을 하죠. 앞으로 여기 나중에 남쪽에 요시아라는 임금이 나올 텐데 후에 이 요시아 임금이 이 모든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딱 하는데 그 단이 확 무너지면서 죄가 확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여로보암이 주는 거 뭐 받지 말고 뭐 먹으라는 거 먹지 말고 네가 온 길로 바로 즉각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다가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체를 합니다. 지체를 하다가 어떤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유혹에 따라가서 가서 저녁을 뭐 밥을 먹고 나오다가 사자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갑자기 넘다. 굉장히 읽어보면 뜬금없고 괴기스럽습니다. 이야기가. 근데 저 이야기에서 말한 건 사자가요 죽이고 나서도 시신을 훼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옆에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 왜 내가 말한 말씀을 그대로 안 하고 왜 돌아오는데 지체하고 가서 먹었냐는 바로 죽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람도 심판당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제 오므리 이야기입니다. 이 오므리가 오므라이스하고 이름 비슷한데요. 이 오므리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아합이고요. 이 아합의 부인이 그 악녀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을 데려온 사람이 그 아버지 오므리가 데려옵니다. 오므라이스 그냥 먹어버려야 되는데. 예. 그, 저기 봅니다. 저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기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키죠. 저기 기프돈에서 올라와가지고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저기 다르사라는 저 지역, 디르사라는 저 지역이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저 수도를 점령을 했는데 7일 뒤에 오므리가 다시 가가지고 오므리가 진짜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저 시므리 장군을 갖다가 격퇴시키고 그걸 장악합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성이 불타가지고 더 이상 못 있고 이 오므리가 6년 만에 그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 겁니다. 오므리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합 이야기가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이 아합 이야기 나올 때 첫 번째가 히엘이 그 여리고에서 건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합에 대한 사전 경고죠. 분명히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더라. 그때 보셨죠? 여호수아 때 분명히 여리고 무너진 거 건드리지 마라. 이거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렇게 저주받는다 했는데 꼭 하지 말라면 말씀 어기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히엘이 한 거죠. 저게 뭐냐면요. 아합한테 사전에 경고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지키면 너도 저리 된다. 미리 딱 경고를 준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차리죠. 그래서 오므리가 자신의 아들을 어디서 데려오냐면 페니키아 공주 저기 위에 보이죠. 시돈, 두로, 베니게 저기가 바알의 바알 본산지 본점입니다. 바알 종교의 본점. 본점에 있는 사장집 딸을 데려온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 독실한 바알 그 아세라 숭배자죠. 이세벨이.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제사장 850명 데려옵니다.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돈 주고 이랍니다. 그걸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 북쪽에 바알 종교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겠습니까? 우리의 엘리야를 보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엘리야가 첫 번째 말했던 게 뭡니까? 비가, 내가 말하기 전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이 비가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비. 왜 비냐? 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게 이 유목민이거든요.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인데 갑자기 농경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착하면 뭘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기존에 있던 토착민들한테 농사를 배우는 거예요. 농사 배우는데 농사만 배우면 좋겠는데 뭘 배우는다? 바알 섬기는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 비는 바알이 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따라 쓰는 거예요. 또 바알이 주시는 비.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는 바알이 주는 거로 생각했었어요. 진짜 실제로. 그런데 비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만방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 비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농사에 있어서 비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왜 비로 시작되느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누가 비를 주는가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칼로 뭐 이래도 절대로 비가 안 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비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트렌드가 이겁니다. 트렌드가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비를 주시는 바알도 믿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두 개 다 양다리 다 걸치는 거 찔리죠. 우리 부리들 아닙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어느 정도 살짝 걸치면서 이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때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보십시오. 엘리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가 야하니까 야훼. 그렇죠? 이 엘리가 어디 놓습니까? 저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러잖아요. 옛날에 연극 갈 때 내가 좀 못 외워가지고 라면 사먹다니 뭐 이렇게 외웠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왜냐하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때 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야가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야훼는 나의 하나님. 이게 뭐냐면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신의 이름 속에 자기의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바알하고 그 당시 트렌드가 뭐라고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오로지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어디 보면 천주교인과 다른 중에 하느님으로 쓰잖아요. 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하나. 하나님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바알과 하나님이 섬기는 동시에 섬기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사명으로 맡고 하는 겁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갈멜산이 저기 있는 겁니다. 왼쪽에 저기 위에 보시면.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바다가 다 보이고요. 저쪽에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는 겁니다. 이쪽에. 이쪽을 다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이 디셉이 고향입니다. 저기 1번 저기 있는 데 디셉이 엘리야의 고향이고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아합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저 그릿 시내가. 그리 시냇가에서 이 까마귀가 주는 거 이제 먹으면서 저 시냇가 있죠. 물 먹고 까마귀가 주는 것만 먹으면서 숨어 지내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 전투를 주선한 사람이 중매한 사람이 오바데아입니다. 오바데아. 오바데아가 이 국내 대신입니다. 이 모든 뭐 저기 살림살이를 다 관장해 주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오바데아가. 그런데 이 이세벨이 다 선지자를 다 죽이니까 이 오바데아가 동굴을 파가지고, 두 개를 파가지고, 여기에 50명, 선지자, 50명, 여기에 50명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밤마다 와서 먹을 거 주고, 결국엔 살립니다. 100명을 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이 엘리야하고, 두 사람, 엘리야하고, 저기, 아합하고 만나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내가 조직에서 몸담고 있는데 이 조직은 너무 악하다,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렇게 사인 받은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 사명은 오바데아의 사명인 겁니다. 오바데아의 사명. 근데 거기서도 뭔가 자기 사명이 할 게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데아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 이런 악한 사람 밑에서 일 못하겠다. 언제든 나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엘리야님 제발 좀 저 좀 받아주십시오. 내 거기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이 악한 이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역할. 그 역할을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을 하는 거죠. 입다 딸 보세요. 누가 입다 딸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불에 타 죽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죽는 역할이잖아요. 우리야 결국에는 그렇게 뭐 의인이지만도 다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역할이 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맡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연극을 예전에 교회에서 연극을 좀 많이 했는데 연극을 하다 보면 꼭 자기가 좋은 역할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다윗만 할 거야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모세만 나 한다. 좋은 역할만 좋은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춘향전 비슷한 거 사또하고 뭐 이방 나오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외모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사또를 하면 안 되는데 이방이 맞는데 자꾸 사또를 하겠대. 그래 한번 연극을 했는데 오히려 이방이 완전 장군감 목소리야. 사또 당장 이놈을 응? 하옥시킬까요? 그랬더니, 사또가, 그래, 하옥시켜라. 웃음 완전 다 터지고, 연극 다 망치고, 제가 연출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네, 갈멜산 전투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갈멜산 전투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내리죠. 저 왼쪽에 보시면, 저기 있죠. 거기 바알 선지자들이 막 칼을 찍고 날립니다. 자기 몸을 상하고 해도 불이 안 내려오죠. 아무리 하루 종일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갈멜산 전투에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불을 내리고 그 불을 저 항아리를 들고 물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도 물이 이 귀한 물을 들고 올라오래가지고 저기 산까지 들고 올라가지고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었는데 불이 내려와가지고 물까지 다 그냥 혀로 할 듯이 그냥 물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왜 이 싸움을 싸우게 했습니까?
백성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이익을 누가 하는지 너희들 알아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지금 모세하고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이 부분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아합이 마차까지 타고 와요. 실제로 갈멜산 가보면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마차 타고 올라와서 왕이시여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서 마음껏 드시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사환을 보내잖아요. 일곱 번씩이나 보내. 좀 가서 봐라.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째 딱 하니까 조각구름이 하나 탁 떠오릅니다. 실제로 저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중해에서, 지중해 밑에서 구름이 하나 탁 떠오르는 느낌이 든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조각구름을 오는 걸 보고 이제 됐다. 내려가자.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3년 반 만에 큰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안 오면 완전 광야입니다. 광야. 황무지고 광야입니다. 비만 오면 어떻게 된다? 옥토입니다. 전국이 옥토입니다. 열매가 다 맺히고요. 그래서 비가 완전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통제한다? 이 비로 통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면 비를 안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비를 보내주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축복의 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만 오면 다 맞습니다. 그냥 비를 맞고. 왜? 모든 땅이 옥토로 변합니다. 비만 오면. 그래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큰 승리로 사역을 마쳤음에도 상 대신에 이세벨의 협박에 목숨을 위협받는 전지자 엘리야입니다. 그 말 한마디, 나의 그 450명의 그 선지자를 죽였다고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전해 듣고 벌벌벌벌 떠는 거죠. 이 큰 승리 뒤에는요, 2차 공격이 있습니다. 진짜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간증하신 분들 뒤에 보면 2차 공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도 똑같습니다. 이 엘리야도 영적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름의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갈멜산에서 다 보여줬어요. 사명은 끝났어요, 이제. 자기 사명은 더 없어. 그럼 자기 사명이 끝났는데 이세벨한테 쫓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내 사명도 끝났는데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지금이 딱 적당한 때입니다. 내 사명도 다 했고 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내 데려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명이 끝나다니, 이 사람아, 사명이 끝나다니 내가 더 할 게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요, 이 부엘세바까지 내려옵니다. 저기 갈멜산 전투하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이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저 부엘세바까지 밑으로 직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자기는 부엘세바에서 더 내려가. 이 부엘세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장 3절.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사환은 부엘세바에서 머물러. 사환하고, 자기 사환하고 결별한다는 말은 자기 사역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상 나 사역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환과의 결별은 사역과의 결별입니다. 이제 너는 네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간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는데요. 실제로 로뎀 나무가 큰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 쌀이 나무처럼 조그만 나무입니다. 저 보세요. 저기 누워 있는 것처럼 이제 합성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저기서 누워 있습니다. 그늘도 나올 수도 없어. 오랫동안 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번아웃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탈진돼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저렇게 완전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진짜로 천사가 와가지고 깨웁니다. 더러 깨워요. 깨우고 일어나면 뭘 천사가 다 차려놓은 거 먹고 또 자고 또 깨우고 일어나면 또 먹고 또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하는 거예요. 천사도 진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먹고 자고만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만. 완전히 사람이 번아웃 때문에 의욕도 없고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2차 공격인 거죠. 우리한테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공격, 그러니까 더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우리의 그 어떤 그 육성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승리만 하는 사람들, 실제로 저기 설문조사 해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해보면요, 야곱 뭐 이런 다윗, 연약한 사람들, 실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상위권이 있고요. 다니엘 뭐 실수 거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게 많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나와 닮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거울 이론 비슷하게 연약한 부분들도 보이고,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보면 이렇게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차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부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도 굉장히 최남단인데
그 최남단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나? 시내산까지 하나님 내려가라. 완전 모세를 만나준 것처럼 또 만나주겠다는 거죠.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참 고생 많이 했을 때. 고속버스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서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내산에 가게 해서 모세가 경험한 것들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바위 틈에서 하나님 확 지나가는 거 경험하고 산 전체가 흔들리고 그 출애굽 할 때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 완전 엘리야하고 모세는 그 협상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어? 엘리야 이 사람아, 이 당신 사명이 끝나다니. 아직 남았다, 사명이.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주자니.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후한테 가서 기름 부어라. 저 망할 것 같지 않은 아합과 이세벨, 저 가문을 망하게 할 사람, 예후에게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다메섹 가서 아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네 사역이 끝났으니까 네 다음 사역할 사람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가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기름을 붓고 자기 외투를 벗어두죠. 외투 벗은 거 가지고 막 치니까 물이 이쪽으로 갈라지고 갑절의 은사를 주잖아요. 엘리사한테는.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은사를 줍니다. 왜?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야 믿어야 되는 그 상황, 그 시대. 기적이 여러분들 지금 막 일어나면요. 아이고, 이 시대가 악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일이 아니라 세례요한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이 말로만 해도 믿을 사람 다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보십시오. 예후한테 이제는 기름을 붓죠. 그리고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이세벨을 처단하는 그 역할을 예후가 맡습니다. 예후도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쓰러집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예후 보세요. 북쪽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동그라미의 반쪽은 반쪽 동그라미가 있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이 사람이 그 엘리야한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28년 동안 이게 다스리죠.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영적 침체기가 딱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사람이 시야가 딱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말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거든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뭐 봉사하다 보면 다 예배 드리고 사람들은 다 집에 가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뭐 청소하고 이러면 나만 남았거늘. 내 혼자만 일하네. 내 혼자만 고생하네. 막. 그런 피해 의식 가지고 그런 사람 많죠.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여러분 영상실에 숨어서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니만 남은 게 아니다. 좀 넓게 봐라. 하나님이 만들어 기대기하고 예정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렇게 언는 이게 침체기 오면 사람이 확 좁아집니다. 눈이. 그 앞에 것만밖에 안 보이고, 내만 뭐 고생하는 것 같고, 내만 뭐 하는 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거는 없고요. 오로지 문제, 자기한테 대한 문제에만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아하. 내가 지금 영적 침체기에 와 있는갑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걸 증명해 주는 것들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시죠. 저 성이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성 바로 앞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주 포도원이 좋아요. 근데 아합이 저 포도원을 뺏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정원으로 삼고 싶어 가지고. 뺏고 싶은데 이 레위기 25장 23절 반드시 열왕기는요 이 모세오경을 알아야 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그 땅 너 절대로 팔면 안 된다. 매매는 절대 안 돼. 자기 후손한테만 물려주는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나봇은 조상 대대로 지키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나봇의 고도원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하나님이 이 레위기 때 했던 말씀을 조상 대대로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임금이 딱 왕이 얘기하는데 저는 못 팝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못 팝니다. 이랬더니 이제
아합이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죽겠다. 나는 가지고 싶은데. 아합이 약간 좀 보면 조금 이렇게 막 모진 사람은 아니에요. 보면 약간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지 모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이 나쁜 여자죠. 누워 있으니까 당신 왜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저기 갖고 싶은데 뭐 이러니까 아, 왕이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합니까? 나한테 맡겨줘 있어 하더니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 나봇이 임금님 욕을 했다 막 이렇게 꾸미고 두 명의 거짓 증인 이게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반드시 돌로 칠 때는 두 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두 명의 거짓 증인을 불러와가지고 맞다 나봇이 그런 말 했다 해서 나봇을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끔찍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탐심과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나봇은 죽임을 당하죠.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숨었다가 응 나와지 네 이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경고를 날리죠.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을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경고를 딱 해버립니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합한테 경고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이 세 번째 이제 전투입니다. 이 아람 전투를 통해서 아람이 처대로 내려오는데 1차하고 2차인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건 3차 전투입니다. 이 3차 전투가 마지막 장이 화려하게 장식됩니다. 22장이 아합이 죽는 저 전투가 3차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합이 계략을 꾸밉니다.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엄마보다 갑절에 나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더 악해요. 엄마보다 먼저 갑절입니다. 이걸 누가 시집을 보냈냐면요. 이 남쪽에 있는 요사밧의 아들 요람 왕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요람 왕한테. 그리고 이 이세벨이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세벨이 사돈 폐하. 이번에 우리 남북이 연합해서 이 길르앗 라못, 아까 길르앗 라못 전투 보셨죠? 길르앗 라못을 뺏읍시다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 땅이 어느 땅입니까?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뺏겼는데 우리 남북이 연합해서 한번 이 길르앗 라못을 뺏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일리가 있거든. 그런데 이게 어떤 계략이냐면요. 만약에 싸움을 해서 지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요사밧 왕이 싸움에 나가 지는 순간 자기 딸이 모든 걸 스탠바이 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 요람 죽이고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계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기면 길르앗 라못 땅을 차지하고요. 지면 남북이 통일되는 이세벨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안 먹고 이기도 좋고 저도 좋은 아주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그 씨를 다 말리려고 자기 딸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모든 왕들의 씨를 다 죽이고 남북을 통일시켜서 바알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놀라운 계력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남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당신은 전쟁할 때 숨어 있어요.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그냥 뒤로 빠져요. 그리고 그 맨 앞에는 누구를 세우냐면 사돈 폐하인 여호사밧 왕을 세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가요. 그래. 전쟁에 나가. 그래가지고, 자, 진군하라! 하는데 이제 뭐 아랍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인 줄 알고 공격하라! 하는데 아합 왕이 어머나! 이거 아닌데! 하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 아합이 아니거든. 그래서 갑자기 아람이 거기서 막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데 어떤 병사가 활을 탁 쏘았어요. 그냥 아무렇게 쏘았는데 그 활이 희한하게 가가지고 누구한테 맞췄냐면 보세요. 화면 보십시오. 이 아합의 그 염통에다가 바로 직방을 맞습니다. 저기 자기는 뒤에 물러서 있는 거예요. 일반 병사들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서 바로 미사일처럼 그대로 그 사람의 염통에다가 탁 맞힙니다. 그러면 치료받으려고 빨리 나와야 될 거잖아요. 싸움이 너무 격렬하게 붙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결국에는 아합은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수레에 아합이 피가 흥건히 묻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수레를 씻기 위해서 간 곳이 나봇이 죽은 그 지역에서 딱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그 수레 바퀴에 피를 씻는 거예요. 그때 개들이 와가지고 아합의 피를 핥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 22장이 이 아합이 죽는 걸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아합의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만 보면요, 다 읽고 나면 내가 뭐 봤지? 굉장히 조각조각만 있는데 굉장히 압니다. 일관된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그래서 현재 내 삶이 힘든 이유, 내가 왜 자주 넘어지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거는요, 반드시 내 삶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안 풀리는 사람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어떤 문제에 계속 죄의 문제에 포로가 돼가지고 질질질질 이 사단에게 끌려가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열왕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썼던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 너희들 백성 안 된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로보암 보십시오. 아버지가 거기서 뭐 절하고 산당에서 절하는 거 보고 이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가 한테 보고 배운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쁜 놈 하면 빵 때려. 나는 뭔지도 모르고 맞아. 이게 딱이거든요. 아 자녀 세대들은요. 우리야 하나님 맞으면 아 옛날 그 언약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내만 보고 우리 부모만 보고 자라왔던 자녀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도 왜 두드려 맞는지도 모르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피투성이가 되고 나면 그때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이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이후에 왜 악순환이 되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의 악순환입니다. 아들은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맞지? 포로 시대에 끌려가고 나서 그때 아는 거죠. 우리가 왜 맞았는지 내가 쓸게. 그 열왕기입니다. 그렇게 쓴 책이 열왕기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우리 반복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어떤 신앙을 유산을 남길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는요 우리 부모에게 엄청 해주는 메시지고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 신앙 교육 안 시킬 때 우리 자녀들 피투성이가 된 채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죠. 열왕기에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 내가 회복시켜줄게. 살려줄게. 다시 그 땅 본토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을 지키고 이제부터라도 말씀 지키는 거죠.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예. 내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해라는 네 앞에 내가 다 놓아놨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모세의 오경 이후에는요 땅도 없습니다. 모세의 오경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냐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지키면 축복받고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리피트입니다. 반복입니다. 역사서의 반복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